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예,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흘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참 성청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 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 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 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차,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에 들여. 정가운데다. 예. 자신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또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그 저기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 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세 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어떤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나가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예, 평창까지. 예.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끼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0,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소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세 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세 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육불합 칠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분은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칠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천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천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감 저기 뭐야 무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세 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세 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뭐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세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이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뭐 여주 뭐 여러 환경운동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에, 덴마크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아우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아,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아우 지금 들어갔다고. 오,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끈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 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 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아기를,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어. 그래갖고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서른에 31입이라고 그래요. 서른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에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체형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예,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천명이에요 4천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이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썼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돼. 40이 부록이라고 그래.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뭐 아,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목에,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뭐 마리아 막달렌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갈릴리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만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만 명이거든요. 그분들 3천, 5천 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또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의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의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그 저기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 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세 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어떤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나가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예, 평창까지. 예.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에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껴줘요. 여기 있는 김 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한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세 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세 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육불합 칠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의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을 해.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세 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세 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뭐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IMF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세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이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교환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센, 어우 똑똑하시네. 덴마크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아우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어,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아,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아우 지금 들어갔다고. 오,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끊으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아기를,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000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천 수호 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서른에 31입이라고 그래요. 서른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
크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에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체영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차,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 가운데다 영에 들여. 정 가운데다. 예, 정 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천명이야 4천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썼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다섯 대 막 네 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돼. 40이 부록이라고 그래.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뭐 아,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이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목에,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뭐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얘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만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만 명이거든요. 그분들 3천, 5천 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 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